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말씀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옷은 화려함보다 상징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겉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실을 사용하고 12개의 보석을 달고 금으로 된 장식을 붙입니다. 그래서 고귀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면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의복은 화려함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의 의복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도 달고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제사장 의복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보일까, 어떻게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의미를 가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한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화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비싼 차를 타는 이유, 더 좋은 학벌과 직장을 가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의미는 겨우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는가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의 의미를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의 말과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의미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